워라벨, 다들 들어보셨죠?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워라벨 풍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13.5분 줄어들었는데요. 주 5일 근무로 환산해 보니까요. 한 달에 4시간 정도 노동시간이 줄어든 셈입니다. 그렇다면 늘어난 개인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? 여가나 문화 또 자기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요일에 여행 떠나는 분들이 늘면서 여행 업종의 카드 결제액 증가가 눈에 띕니다.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스포츠 레저 업종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었고요. 학원에서 쓴 카드 결제액도 증가했네요. 이에 비해서 술자리 회식이 줄면서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사회조사 결과를 보니까요.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사람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고요. 주 52시간제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데요. 우리 삶의 워라벨 확산 기대해봐도 되겠죠?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.